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사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해설 강의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 이런 해설 강의를 올리면 좋기는 한데 생각은 있는데 실제 바쁘다 보니까 개념 강의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표분석의 개념 강의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선생님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설 강의는 미뤄지게 돼요. 근데 선생님 학생 하나가 지금 댓글에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죠. 선생님 10월 학력평가 풀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해설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걸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답률 1위, 바로 계층이동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계층이동 공부했으면 1, 2, 3강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3개를 다 봤다라면 학생들 전부 다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못 풀었을까?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별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애기들이 고른 건 답이 아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뭔가를 새롭게 표현한다는 말이지. 그러니 내가 받아든 자료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지, 이건 선생님이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없잖아. 애기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뭔가의 변형으로 나왔을 테니까 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걸 곰곰이 잘 찾아주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와우, 딱 보자마자 ABC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 ABC 나오는 순간 뭐 하나는 상층, 뭐 하나는 중층, 뭐 하나는 하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갑국에서 자녀 세대, 상승이 동안 인구가 해당 계층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타냈어. 여기 나왔네. 그리고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니까 이쪽이 자녀잖아, 그치? 자녀 상층 20%, 자녀 중층 예 50%, 자녀 하층 30%가 됩니다. 쓰여있는 거 그대로 옮겼어. 그럼 뭐라고? X표치라고. 왜 X냐면 자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자료를 모두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지.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끔 확인하는 그 절차가 바로 이 X입니다. 이제 난 다 썼어. ABC라면 분명히 어떤 팁을 줬을 겁니다. 오! 여기 있다. 예, 9월 모의고사 똑같이 나왔네요. 세대 간의 상승이동한 인구 비율이 0이라면 B는 하층입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으로 잠깐. 여기서 잠깐 보면 과거를 이쪽 왼쪽에다 놓고 현재를 여기에 놓고 봅시다. 이건 부모일 수도 있고, 만약에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이고, 세대 간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겠죠? 부모에서도 상, 중, 하가 있을 것이고, 자녀에서도 상, 중, 하가 있을 겁니다. 뭐 상, 중, 하,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치는 다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이 세대 간 이동에서 말이지. 그러면 하강 이동은요? 어디 한번 볼까? 상층은요? 일치 또는 하강 이동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중층은요? 그러니 얘는 하강 이동만 있어. 중층은 하강도 있고, 그리고 상승도 있습니다.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하, 이렇게. 그리고 중층은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어. 근데 하층은요? 상승만 있어. 선생님, 상승 이동한 사람이 빵이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봐.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자녀 계층입니다. 그러니 얘는
일치나 상승만 가능한 거예요. 중층에서 상승 혹은 하층에서 상승. 일치와 세대 간 상승 이동 100%입니다. 중층은 일치와 상승 이동도 일어났고 하강 이동도 일어났지. 하강 상승 같이 일어나. 근데 하층은 상승 이동이 있을 수 없어. 왜냐면 다 하강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얘는 일치 또는 하강 이동 100%입니다.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정 헷갈리면 암기하고 가세요. 난 시험장에서 애기들이 만점 맞는 걸 좋아해요. 만점 맞는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체크해 주는 거죠. 부모라면 다릅니다. 자, 생각해 보자.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세대 간 일치는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하강만 있잖아. Only 하강만. 얘는 일치와 하강 그리고 상승이 함께 일어나죠. 근데 얘는 상승만 일어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왠지 어떤 느낌이냐면 나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해. 그러다 보니까 어? 선생님 여기 상승 이동한 비율이 0%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상승 못하니까 상층 아니에요? 아니, 얘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승 이동한 사람이 없는 하층입니다. 그러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강이동 100%에 상승이동한 사람이 0인 이 B가 하층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 B 써주려고 시작하라 그랬죠? ABC의 경우에 썼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있어요. 그럼 저는 이 표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어요. 어 그래도 돼. 얘네들이 일치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자. 지금 얘네들을 보면 상승이동한 애들이 그지? 그러니 아 색깔이 딱 맞았어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나 이런 거 집착하는데 여기에서 얘 여기가 상승이동한 애들입니다. 즉 상층에선 일치와 상승이동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아 자녀 상층이니까 상승이동만 있어요. 아 중층은 상승이동도 있죠. 근데 얘가 하층이 되었을 땐 여기가 하강이동이야. 아 하층일 땐 하강이동만 있죠.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 상층일 땐 하강이동만 가능하죠. 이렇게 선생님의 머릿속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2014학년도 전까지는 굳이 이 표를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이거 굳이 안 해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표를 그리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다 써줘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상으로 더 정확한 그러한 답을 골라낼 땐 얘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뭐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편한 방법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아예 쓰고요. 자녀니까 상승이동만 가능해요. 상층에서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 근데 선생님 A와 C 중에 무엇이 상층인지 무엇이 중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얘가 하층인 건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별표에 있을 거라고. 선생님의 자료 분석 문제 그리고 개념 강의 들은 그 영상으로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기억할 거야. 애기들! 별표를 이해하지 못한 순간 애기들이 고른 건 답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제발 별표를 이해하자고. 그런데 선생님도 이 별표가 무엇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어려워요. 왜냐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바로 이 별의 표현이니까 얘기들이 하나씩 따져주면 됩니다. 이 별,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읽으면 알 수 있어라는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 오케이? 마인드 컨트롤. 난 뭐든지 풀 수 있다는 이 생각. 자, 봅니다. 세대 간 이동 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 계층으로부터 몇 단계 이동했는지를 의미한다.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가 하층인 경우 이동 거리는 2이다. 아,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하층이면 얘가 이동 거리 2에 해당하는 거구나. 어, 그럼 얘는 이동 거리 1이겠네. 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이면 이동거리가 2가 되겠죠. 여긴 이동거리가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아, 중층이면 뭐야? 상승이동을 했든 하강이동을 했든 이동거리는 1, 1밖에 없겠네 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고 써주지만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걸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요. 와우! 바로 자녀계층 A에서 이동거리가 2짜리가 한 개도 없네. 이쪽으로 가도 이동거리 1, 이쪽으로 가도 이동거리가 1이기 때문에 A가 중층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A가 중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A가 중층이죠. C 상층 나왔네.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 팁, 어떤 팁이냐면 다른 프린트를 가지고 잠깐 정리해 줄게요.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는 프린트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인터넷으로도 올려줄게요. 세대 간의 일치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잘 봐봐요. 세대 간의 일치는 1, 5, 9에 해당되죠? 여기.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대 간 불일치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세대 간 불일치. 에이, 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세요. 맞아요. 여기는 2, 3, 6, 4, 7, 8 이렇게 되겠죠? 2, 3, 6은 상승이동, 4, 7, 8은 하강이동이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세대 간 계층 대물림 보이시나요? 얘 또한 똑같이 1, 5,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대 간 이동, 얘 또한 불일치가 되겠죠. 에이, 이건 계층이동의 시작인데 뭐 이렇게 쉬운 걸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30초 내에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불일치가 이동이라는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리고 일치가 계층 간 대물림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엄청 쉽게 얘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올해 9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봐. 여기 자녀 세대 계층이 불일치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층 간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일치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 다 절반이 안 돼. 그지? 이게 뭐 상중하 모든 상관없이 A층에서도 B층에서도 C층에서도 다 절반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층 이동한 사람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얘 틀렸어요. 그리고 또 얘 별표에서 상층과 하층의 비율 여기 자녀 여기 두 개가 똑같대. 이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자녀 세대에서 피라미드였어? 안 되지. 이것만 봐도 답 5번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었을 때 자유자재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시험장에서 1분을 줄이고 2분을 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봅니다. 불일치라는 개념은 무엇과 같다? 예, 이동과 같습니다. 일치라는 개념은 무엇과 같다? 대물림과 같습니다. 아, 선생님, 왜 이걸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 일치가 세대 간 대물림과 같고 세대 간 불일치가 세대 간 이동과 같다라는 이것 꼭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그 다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지금 봐. 여기 세대 간의 이동 거리에 따른 인구 비율. 여기 이동한 거야.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동은 바로 불일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빼면 우리는 일치를 찾아줄 수 있어. 선생님이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팁으로 주는 이유는 불일치는 두 칸을 잡아먹지만 일치는 한 칸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채워줄 수가 있거든. 한 칸, 한 칸, 한 칸을. 그러니 아 여기 일치? 중층은 일치가 60%구나. 아 하층은 일치가 70%구나. 그리고 아 여기 상층은 일치가 50%구나. 왜냐면 이동거리가 불일치니까 얘네들 합치고 나머지 빼면 일치가 나오겠죠? 이거 선생님이 주는 하나의 팁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선생님 좀 눈에 잘 보이게 좀 두꺼운 펜으로 써볼게요. 따란! 일치가 나왔어. 상층에서 50%래. 여기서 50%는요? 이렇게 가네? 10. 중층에서 60%래.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30. 와우. 그 다음 하층에서 70%래. 여기 21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비율. 물론 얘 상층에서는 이 두 칸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 50%가 어떻게 나눠져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층만큼은 이거는 팁이에요. 중층은 상승 이동 한 칸, 하강 이동 한 칸이기 때문에 그 한 칸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얘가 16이야. 그러면 바로 요 칸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16, 8이 됩니다. 설마 50 곱하기 100분의 16은요? 10분의 80 해서요? 8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선생님의 하나의 팁은 1.6 곱하기 5 뭐 이래도 돼요. 오! 30과 8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칸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12가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 다 채웠나요? 그러면 얘도 다 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상승 이동한 사람들 50%도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다 썼어.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50이니까 여기가 10이야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동했어요 불일치를 찾아가면 시험 문제가 풀기 쉬워질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이동은 불일치, 대물림은 일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선생님 저는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더 채울 수 있나? 있잖아. 바로 이거야. 우리 지금 얘는 이동거리가 두 칸, 얘는 이동거리가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이런 거 채워줬잖아. 그럼 자 볼까? 지금 상층만 봅니다. 상층에서 이동거리가 두 칸에 해당하는 애들이 5에 해당합니다. 상층에서 이동거리 2에 해당하는 이 칸 5죠? 그럼 얘에서 이렇게 5% 1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을 채워주면 이제 여기는 9가 나오겠네. 마찬가지죠. 하층에서도 여기 이동거리 2, 요 칸이야. 얘가 10%래. 그러면 30에 10%, 3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3, 여기가 21이니까 여기 6 나오겠죠. 더하면 25, 여기 더하면 45, 그리고 여기 더하면 30으로 모든 칸들을 채웠습니다. 따란! 완성되었습니다. 애기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표 받은 자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내야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모르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내가 별표를 이해하면 돼. 별표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곰곰이 찾아보고 그리고 나는 이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 라는 그 마인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얘 다 채웠으면 얘 쉽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 여기가 하강 이동이잖아. 이렇게 더했네. 12, 3, 6, 21이네요. 상승 이동한 인구. 9, 1, 8, 18이네요. 여기 하강 이동한 사람이 21이잖아. 그리고 상승 이동한 사람이 18이고. 아니 근데 우리 주어에 맞는 게 뭐지? 많다가 상승 이동한 인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상승이동이 더 많아? 말이 안 맞죠? 그러니 틀렸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2번이 답인데 선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또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랬어. 시험장에 갔었을 때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세대 간 이동한 인구의 평균 이동거리는 평균 이동거리? 그러면 이동한 사람 수 1번은 쉬우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 총 이동거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봅니다. 상층 이거잖아. 그럼 상층에선 이동한 사람 수 10명이라고 쳐보자. 원래는 뭐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10알파예요. 0.1알파예요. 이래야 돼. 10%니까. 하지만 여기 10분에요. 여기 몇 칸 이동했지? 한 칸 이동했네. 여기 한 칸이잖아. 그치? 그러니 9 곱하기 1 플러스 얘는 두 칸 이동했잖아. 1 곱하기 두 칸. 그러면 얘 10분의 11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하층입니다. 하층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입니다. 얘 총 9명이 이동했는데 얘 두 칸짜리가 여기 이동한 두 칸 보이시죠? 이동거리 2. 얘가 3 곱하기 2 플러스 한 칸이잖아 얘. 여기 한 칸 이동했잖아. 그러니 6 곱하기 1. 그렇게 되면 9분의 12가 됩니다. 뭐야? 하층이 더 크네요. 그러니 세대 간 이동한 평균 이동 거리는 상층보다 하층이 선생님이 또다시 얘기하지만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얘를 매칭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 하층이 크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어? 답은 골랐어. 2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봅니다. 선생님 3번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중 한쪽만 상층. 자 생각해보자. 한쪽만 상층이래. 그러면 만약에 요런 표가 있다고 치면 얘는 상층이잖아. 그럼 여기가 한쪽만 상층인 거야. 따란 이렇게. 그러면 한쪽만 하층은 느낌 딱 오죠? 여기가 하층이야. 그러면 한쪽만 하층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더하면 됩니다. 얘는 요렇게 더해서 10 그리고 요렇게 더해서 15 그래서 여기는 25가 될 거고 한쪽만 하층인 경우는 이렇게 더해서 9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9니까 얘는 18이 되겠죠. 한쪽만 상층인 경우는 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층인 사례가 더 많다라는 말 틀린 말입니다. 이해됐죠? 4번입니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해당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한 여기에서 해당 계층에서 그럼 자 이동한 비율입니다. 이동한 비율 이거는 선생님이 습관처럼 애기들 하나씩 다 체크해 주려고 하니까 상층은 20분의 10이고 중층은 이동했으니까 얘 50분의 20이고요. 하층은 이동했으니까 30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건 상층. 얘가 50%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애기야, 이동한 거래. 여기 이미 나와 있어. 중층은 40이라고. 그리고 하층은 얼마? 30이라고. 그리고 상층은 50이라고 이동한 게 나와 있어. 그러니 중층이 가장 높다라는 말 틀린 말입니다. 굳이 얘처럼 다 체크해 주지 않아도 여기서도 바로 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이 애기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러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부모가 해당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부모야 부모. 그럼 이전 부모분에 얘 찾아줘야죠. 그리고 중만 구분하면 됩니다. 상 25분의 여기잖아 부모니까. 일치야 25분의 10. 그리고 중층은 45분의 일치야 30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층이 더 높아. 얘가 훨씬 얘는 절반이 안 되는데 얘는 절반이 훨씬 넘으니까 중층이 더 높지요.
이해 되셨나요? 선생님이 이것도 같이 스캔해가지고 올려줄게요. 선생님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 요 모든 내용들 머릿속에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0번 문제 풀이 됐나요?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 공부를 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말이죠. 바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나 여기 막 스티커 붙이고 싶다. 잠깐만. 유치한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나 여기다 막 하트 붙이고 싶어요. 아, 이게 페이퍼 강의를 하니까 이런 맛이 있네. 좋네. 뭐냐면 이미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선생님 생각할 때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영상 강의를 본인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한 걸 거예요. 그러니 난 모든 걸 풀 수 있어. 난 별표만. 받은 자료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받은 자료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돼. 라는 개념으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면 모든 걸 풀 수 있을 거예요. 10월의 이동거리라는 이 개념이 과연 수능에까지 똑같이 연계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이동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표에서 그 어떤 것을 물었든지 간에 내가 받은 자료에서 그것을 읽어내고 찾아내서 이것을 다 채우고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가 전부 풀이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15번 문제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